이 마을에 70년 동안, 무려 70년 동안 주민들의 발이 되어준 아주 특별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곳일까요? 한번 가보시죠. 경북 의성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지역 소멸 위기 지역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지역으로 손꼽힌 곳이 바로 이곳 의성인데요. 어르신들만 남겨진 이 마을에 70년 된 역사적인 장소를 만나봅니다. 이곳은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 탐리리. 조용한 이 마을에서 6.25 직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곳이 있습니다. 와, 야, 이런 터미널이 아직도 있구나. 여러분, 무려 역사가 70년이 된 금성 탐리의 버스 터미널입니다.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어떤 모습일지. 최기정 리포터 호기롭게 들어가 보는데요. 이야, 그야말로 현대판 레트로 터미널이네요. 옛 모습을 그대로 갖추고 있습니다. 이 사이로 돈이 오가고 표가 오갔는지 반질반질합니다. 세월의 흔적이 딱 묻어있네요. 아, 근데 버스 이용하시는 승객분이 한 분 계신 것 같아요.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버스 타시려고요? 아닙니다. 저는 탐리시외 버스 터미널을 70년째 운영하고 있는 김재도입니다. 사장님도 70년째 그대로라고요? 1954년부터 운영해온 탐리버스 터미널은 지금 대구로 가는 단 하나의 노선을 하루에 세 번 발권하고 있는 곳입니다. 지금 저희가 앉아있는 이 대합실의 의자도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듣기로는 70년의 역사를 자랑한다고 들었거든요. 처음에 어떻게 해서 이 버스터미널을 운영하게 되셨나요? 그 아버님께서 그 정류장을 하시다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소년과장으로 뭐 이 학교 다니면서 정류장을 하게 됐는데 그게 7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6.25 직후 방 한 칸에서 시작한 버스 정류장이 1980년대에는 1,000명이 넘는 승객들이 찾는 곳으로 성황을 이룰 때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만큼 예전에는 보니까 저기 버스 요금표에 대구 방향, 부산 방향, 우리 차 부산 갑니다. 5시 부산차 빨리 탑승하세요. 금방이라도 이런 소리가 들릴 것 같은데 지금은 이용객이 어느 정도 될까요? 요즘은 하루에 타는 분들이 한 10명 정도뿐이 안 됩니다. 한 달 해봐야 한 20만 원 수입되는 거죠. 좀 힘들고 어려워도 문을 내놓고 그래 봉사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으로 지금 적자가 나도 20년째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터미널 수입은 적자지만 이 대합실만큼은 대표님에게 반짝이는 공간인데요. 40년간 의성 곳곳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 이곳에 전시해 놓았습니다. 조문국의 설경. 아, 이것도 사진으로 보니까 더 멋지네요. 참 아름답죠. 네네. 네. 아니 그런데 여기는 분명히 저기 대합실, 버스 정류장, 터미널이 대합실이잖아요. 이렇게 사진이 많은 것도 저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사진이 많은 거예요? 하루 정도로 타는 사람들은 몇 명 안 되는데 이 공간이 아깝다 싶어가지고 그 사진을 만들어가 여기에 붙여놓고 오는 사람 가는 사람 구경을 시켰으면 좋겠나 그런 생각으로 계열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기도 있고 바로 옆에 작은 공간이 있는데 거기는 사진집도 많고 오래된 클래식 카메라도 수집을 많이 해놨고 그래도 오래된 사진도 많이 있습니다. 저 구경 좀 시켜주세요. 구경 한번 갑시다. 네, 너무 보고 싶어요. 네, 이쪽인가요? 갑시다. 터미널 바로 앞 작은 공간에 사진 도서관도 마련하셨는데요. 이 모든 자료들을 손수 하나하나 수집하셨다고 합니다. 사진에 대한 대표님의 열정과 정성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곳이네요. 아니 여기 책장에도 있고 앞에도 옆에도 아니 우리나라 책뿐만 아니라 한문도 있고 일본어도 있고 영어도 있고요. 무슨 책들이 이렇게 가득한 거예요? 공모전 도로 사진 관계되는 외국 서적들 다양한 사진집들이 있습니다. 대표님 학창시절부터 사진 하나하나의 어렸을 적 추억들이 모두 녹아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도시락 하나 메고
그 수정사까지 50일을 걸어갔는데 그 달리 못 오잖아요. 거리가 머니까. 그래가지고 절방에서 이 친구들하고 하룻밤 자고 또 기념 촬영했는 사진입니다. 40여 년간 사진작가로 활동한 흔적과 다양한 사진 역사를 이곳에서 만날 수 있는데요. 개인의 추억과 의성에 흘러간 시간까지 모두 기록된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버스 터미널도 운영하시고 사진까지. 사진은 그럼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1980년도에 이웃 동네 후배가 독일 광부로 가서 근무하다가 휴가 올 때 아날로그 카메라를 한 대 가와가지고 사라카대. 그래 그걸 사가지고 취미 활동으로 지금까지 사진 작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40년간 사진 작가로 활동하시면서 모아온 카메라도 각양각색인데요. 모양하며 크기와 색깔까지 카메라 박물관 부럽지 않은데요. 와 추억의 카메라들. 또 찍히는 것도 제가 잘했어요. 저기 선생님. 예. 저도 찍히는 거 좋아하는데 어떻게 예술적으로 한 가지 어떻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그러면 멋있게 한번 찍어드릴게요. 기정 리포터 이렇게 쉽게 인생샷 건지는 건가요? 김재도 대표님도 요즘 작은 바람이 하나 있다는데요. 87살이나 되니까 이제 세상 떠날 날도 멀지 않은 것 같고 그전에 항시 이제 염려 쓰는 거는 내가 세상 떠나게 되면 이 터미널을 누가 지킬고 그러면 이 지역의 어른분들을 위해서 계속 유지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70년간 주민들의 발이 되어준 의성 탐리 버스 터미널. 이제는 주민들의 문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곳이 세월과 추억을 담아가는 공간으로 계속해서 사랑받을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